진단장님, 실례 좀 할게. 우린 지금 몬드 최강자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그 페보니우스 기사단에서 인증한 공식 랭킹 같은 건 없어? 몬드 최강자? 미안, 도움을 줄 만한 게 없네. 그런 자료는 없어서. 아, 아쉽네. 난 얘가 5위 안에 있으면 했는데. 그런 통계는 없지만 난 명예의 기사의 실력을 의심해 본 적 없어. 아, 참, 그러고 보니 요즘 심연 교단의 메이지가 또 몬드성 주변에 출몰하고 있어. 혹시 몬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주의해줘. 너희 전력이라면 사람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 좋았어. 심연 교단을 해치운다면 여행자의 순위가 더 높아지겠지? 아무튼 물리치기만 하면 돼. 너희들의 열정에 나도 격려가 되는걸. 그럼 조심해서 가. 있는데? 성한 폭탄 투척, 감금 실행, 폭탄에 사람 부상, 진위 방문, 산불 방화, 클랩 끝장? 응? 이건 케이아 오빠가 그 생존 수칙을 정리해준 거야. 생존 수칙?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어겨선 안 되는 거 말이야. 어기면 엄청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응. 와이, 내 소개를 잊고 있었네. 난 클레야. 난 페이몬이라고 해. 응, 너에 대해 들어봤어. 몬드를 도와준 명예기사잖아. 어? 감동인데 또 인정받은 거잖아. 엠버한테 들었는데. 아니지,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 사실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여기로 달려온 거야. 내가 속삭임의 숲에 묻어둔 보물이 사라졌어. 보물? 거기다 보물까지 가지고 있어. 육손 조셉 씨가 말했던 강자가 클레인 걸까? 보물이 사라진 건 큰일이잖아. 우리가 찾는 걸 도와줄게. 잘됐다. 고마워. 어디 보자. 아, 보물은 지도상에 이곳에 있어. 내가 표시했어. 보물을 묻어둔 곳에 조그만 팻말을 꽂아둬서 찾기 쉬울 거야. 팻말. 보물이 어째서 사라졌는지 알 것 같군. 명예기사 오빠, 빨리 출발하자.